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 중인 대학생입니다. 올해 생일은 레스토랑에서 손님들 생일만 축하하다 정작 제 생일은 축하받지 못할 것 같아요. 퇴근하면서 10시, 12시까지 약 2시간 남은 생일 알차게 보낼 음식 추천해주세요. 몇 시? 퇴근하면 10시. 아, 10시? 생일이 딱 12시까지 2시간 남는 거지. 좀 야식으로 가야 되네. 야식으로 가야 되지. 아, 저녁은 못 먹네. 야식은 영혼을 못 달래는데. 야식은 스트레스를 풀지 영혼을 달리지는 못해. 그래도 야식 식당을 하나씩 우리가 갈 만한 데를 야식? 심야에 하는. 그 집을 소개해줘. 나 있다. 뭐? 옛날 수비 살던 마포네. 마포에 그 집 앞에 기사식당이 있어요. 수타 우동 파는데. 야식하면 기사식당이지. 수타 우동하고 짜장면, 그다음에 뭐 어묵국수도 있고. 근데 그 면발이 수타예요. 다 반죽을 칠해놓은 거를 이제 기계로 이렇게 면발 이렇게 쭉쭉 뽑아가지고 이게 쭉 나온 거를 그냥 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툭 건져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육수가 멸치 육수가. 멸치 육수야. 들통에 계속 끓고 있어. 계속. 그리고 짜장면도 중국집에서 먹는 건 좀 달라. 약간 가정식 짜장. 가정식 짜장처럼. 물이 많은. 그래. 감자가 이렇게 좀. 우리 고등학교도 먹던 식당 짜장. 약간 라떼 색깔. 감자가 두둑하게 듬성듬성 들어있고. 나도 밤에 늦게 끝나면 그 집 가서 그냥. 맛있겠다. 야, 사거리 같은 데 있지 않아? 네, 맞아요. 대흥역 있는데. 대흥역 있는데. 너무 싸. 4,000원이야. 4,000원이야. 4,000원. 딱 4,000원. 8,000원이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그 가게가 다음 날 새벽 4시간까지 해요. 맞아.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좀 허전할 때 들어가서 뜨끈하게 먹고 가면 너무 좋은 음식. 물론 숙이랑 나는 거를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그랬었지만 좋다.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고. 난 지금 딱 두 가지 음식이 떠오르는데 그걸 위해서 난 미역국을 먹었으면 좋겠어. 어디 사는 게 있냐. 어디서 먹냐고? 찜질방에서. 찜질방에. 그 찜질방 가면 혼자 밥 먹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 근데 미역국을 대접에다 줘. 이만하게 주자. 이만하게 주잖아. 근데 오랫동안 끓여주고 막 끈적끈적한. 미역국은 이게 미역이 그래. 근데 미역이 망정이. 야외처럼 머리 다 풀어져 있는 거. 맞아. 미역이 망정이. 야외처럼 머리 다 풀어져 있는 거. 맞아. 야외처럼 소물하고 약간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는 그 미역국. 그래. 찜질방에 가서 딱 10시에 그냥 깔끔하게 씻고 딱 가서 미역국 하나 딱 먹고 딱 때려 먹고 흑원에서 찜질 딱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손맛 좋은 경락 어머님들 계시거든. 나를 위해서. 그래! 꾹꾹 눌리면서 스르르 그렇게 아픈데도 잠이 든다. 너무 좋다. 허리 막 풀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거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번 날 위해서 사치 한번 해보는 거. 난 진짜 생각도 못했다. 나랑 우리 엄마가 내 생일 잊어버려가지고 어렵게 찾은 생일이야. 8월 15일로 돼 있지? 근데 아니야. 겨울이야. 언니 겨울이잖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냈나 봐. 그냥 그렇게 했나 봐. 아빠가 항상 배 타고 나가서 정확하게 좀 몰라. 내 생일을 뭘 하는 걸 쑥스러워해. 기지 언니? 그래. 그래서 화정이 언니도 모르고 섭섭했어. 말이 너무 옛날에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는. 그런 내막을 굳이, 몰랐을 때는. 자신이 안 하는 걸 또 막 할 수 없어. 근데 이상하더라. 혼자 하니까 서운하긴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일 끝나고 돌았는데 늦었을 거야. 그냥 허전해가지고 광장시장 갔는데 돌상 받는 느낌이더라고. 거기 손칼국수를 먹었어. 아줌마가 순대하고 이런 거 옆에서 쓸어주는데 김밥이니 전이니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이에서 먹는데 잔치하는 거 같더라고. 음식이 쌓여있으니까. 그것도 10시 넘어서인데 빈대떡, 김밥, 늦게까지 해. 여기 순대. 족발이 여기 생일 축하해. 전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여기 김밥들이 너는 잘 될 거야. 갓 브레스 유, 박 브레스 유. 잡채들이 훌랄라 훌랄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좀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 족발이 여기서 생일 축하해. 전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여기 김밥들이 너는 잘 될 거야. 갓 브레스 유, 박 브레스 유.
나 그렇게 보낸 적도 있었어. 네. 섭섭해가지고. 진짜 언니 경험담이잖아. 어, 경험담이지. 내가 손가락으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눈은 잠시 감고 꽉 찬 가슴 가득 안고 마음껏 40대 첫 생일. 앞자리가 바뀌는 만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입니다. 어머, 최근아. 병원에서 맞이하는 40대 첫 생일. 병원식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병원식 내가 먹어봤는데 언니 심심해. 그래, 간이 심심해갖고 한 세 끼 정도 먹다 보면 뭐가 물려. 너무 물려. 그럴 때는 입맛 확 도는 거 있다. 뭐야? 고추 참치. 아, 진짜 언니. 고추 참치. 아우 지지배 손쉽게 구하는데 싸고 손쉽게 구하는데 진짜 제대로야. 근데 고추참치만 하나 있으면 일상의 전복이지. 밥에 슬슬 비벼갖고 먹으면 맞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언니 깡통 깻잎 있어. 깡통 깻잎 있어. 언니 야 입맛 확 돌아 그게. 장조림도 맛있잖아. 그래. 장조림도 짝짝짝짝서 야 깻잎 너무 좋다. 깻잎이랑 의외로 고추참치가 진짜 맛있어. 창란전 너 좋아하는 창란전. 창란전 너무 맛있고 저염으로 해가지고 명란. 이거 명란. 명란 요즘 언니 명란 좋아. 명란 나 명란. 아유 난 명란 주스로. 명란 이렇게 하고 뭘로? 명란 주스로? 좋아해서. 아 그 정도라고. 아니 그리고 매실. 통통한 매실 하나를 딱 넣어서 죽이랑 같이 먹어. 괜찮다 언니. 매실 괜찮다. 야 그거 괜찮다. 난 소화도 잘 되고. 나는 전원 영역을 몰라. 하정이 언니 전원 영역을 알아. 한자식으로. 매실은 또 건강해지고 소화도 좋으니까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럼 가보면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안다. 뭘 먹어도 행복해. 맞아. 맛있지. 모든 병원에 있는 사람 꿈은 우리처럼 내 발로 먹고 내 발로 걷고 내가 먹고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린 그걸 하고 있어. 그분의 맞아. 꿈은 그래. 태어난 거잖아, 태어. 그러니까. 건강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할 일이야. 정말 행복한 언니 지금 여기 있는 거. 딱. 맞아. 지금 내 눈앞에 송은이가 있어. 맞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정이 언니가 있어. 너무 세상에서 가장 이뻐. 에이 너무 세상에서 가장 이뻐. 에이 뻐. 나는 행복하다. 몇 시간 남았어? 어? 많이 남았어요. 자꾸 이렇게 마술 줄로 하세요. 그냥 드시면 되는데. 언니 왜 당당하게 안 드세요? 감수광이야? 나 해녀 됐어요. 아 진짜? 감수광 혼잡소에 언니 불질 해봐 불질. 나 해녀 됐어요. 감수광 혼잡소에
이거 진짜 해녀의 맛이야. 여기 고쪽 라인으로 그렇지. 진짜 해녀의 맛이야. 아, 영장이 먹을 줄 안다. 이게 성기를 싹 다 비비면 안 되거든. 또. 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오, 향도 예술이다. 아, 나 미치겠다. 제주 한번 가야 돼. 나랑 한번 풀살아.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언니. 냄새만 맡아봐. 봐봐, 수고. 나 맡아볼게. 나 맡아볼게. 아, 언니 먹을 것 같아 지금. 미숙이. 어, 진짜 맛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느냐고 애썼어. 언니가 한번 먹여줄게. 아니야, 언니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언니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들어서 그렇구나. 아, 아이, 언니 진짜. 그래, 들었구나. 아니, 들었다니요, 언니. 자, 동작. 또 마술이네. 5, 4, 3, 2, 1! 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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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 배추국도 되게 맛있다. 맞아. 야, 아, 그리고 완샷 했잖아. 아, 국물이 진짜 맛있네. 이런 거 끓여서 먹으면 진짜 따뜻하지. 여기다 김치 하나 착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지. 야, 이거 사연 없냐? 이거 줄 사람, 이거 줄 사람. 줄 사람? 뭐, 뭐, 배추국 사연. 응. 여름에 괜찮지, 여름에 언니? 아, 이거 나 슬픈데? 어, 정말?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논산에서 훈련받고 퇴소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큰탈 없이 잘 큰 남동생에게 더 어른스럽게 성장하라는 의미가 담긴 음식을 사주고 싶어요. 아, 이거는 조금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 아, 엄마랑 이제, 같이 먹었다는 그치, 그런 게 있는데. 어, 함께 추억이 있는 음식을 누나가 비슷하게나마 좀 만들어서 줄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거만한 그래. 음식이 없지. 그 가족의 히스토리가 있는 어떤 음식. 그래.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어렸을 때 전이 김치전도 너무 맛있고 해물파전도 너무 맛있잖아. 근데 항상 배추전을 해줬어. 그게 경북 음식이야. 근데 나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어린 애가 갑자기 심심하지. 배추전이 이게 뭐야.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 근데 내가 자취를 하고 20살 뭐 30살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배추전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게 평양냉면같이 어느 순간 딱 꽂혀. 어. 근데 그것도 그래, 약간 그 이게 조금 어, 노란, 노란 배추전이라서 속이 연한. 그게 이제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 맛있어. 이런 집안에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어, 좋은데.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우리 집은 생선이죠. 오빠 아, 군대 그치, 갔을 그치. 때, 조카들 군대 갔을 때, 명절 때 무슨 특별한 날이면 생선이죠. 생선이 언니는 어떻게 해? 우리는 다른 거 안 해. 그냥 동태로 해. 동태로? 어, 난 뜰 줄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생선 가기를 했으니까. 동태 살을 떠봤어? 어? 아니야, 옛날에도 뺏겨. 야. 아, 진짜? 언제 하면 동태 떠보자. 그래, 동태 떠가지고 내가 동태 전해줄게. 우리 집은 다른 거 할 게 없어. 잘 뜨는 게 중요해, 언니. 그러니까 적당한 게 있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히 해? 그냥 밀가루. 밀가루 피우고 계란 입히고. 밀가루 하고 계란 입히고 하는데 국이지. 아, 구울 때. 구울 때지. 때. 뒤집는 타이밍. 아, 그래가지고. 아. 난 내 요리 생선, 이거는 비가 와야 돼, 또. 얘는 비가 많이 와야 돼.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엄마가 비 오는 날만 장사를 안 갔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비 오는 날 전을 했고, 비 오는 날 뭐를 했고, 비 오는. 그래서 비만 오면 되게 신나는 거야, 이 안에서. 되게 근데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막. 되게 소프트가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동생한테 엄마 거를 좀 찾아서 준다면 맞아. 너무 좋을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없다면 아,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언니, 잠깐만 뭐 기다려봐, 언니. 뭐 틀시자. 우리 저기 영자는 또 뭐 가지러 갔지? 뭐, 몰라. 여,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디저트인가? 우리 무슨 국수 있죠? 우리 국수 해야 되는데. 지혜를 다 먹어라. 아이고, 그럼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한다고 그 근무 일한다고 그 국수 끝났지 하잖아. 아 국수 끝났지 하잖아. 아 여기 국수가 있단 말이야. 멸치 국수도 있고. 그 끝났대. 끝났대? 끝났대? 야 지금 9시인데 끝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시간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국수 시간을. 나 국수가 있는지 몰랐어. 넌 나영석 같은 PD가 되기엔 아직도 먼가 봐. 왜? 시간을 못 맞추잖아. 존경하는 PD가 누구야? 어? 조 PD. 조 PD? 우리들의 얘기로만 생긴 밤이 지나도